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정신문화가 2세대한테 전달이 안될 때, 공통점이 뭘까? 그거는 우리는 삶의 미션과 방향이 2세대를 다르고 문화 다르지만 공통점은 민족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을 공통점으로 가야 되겠다. 공통분모로서. 그렇게 볼 때는 한국이 갖고 있는 그 우리의 민족의 고유의 가치 문제가 어디 있으며 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밀한 것보다는 하나로 푹 내려올 수 있는 간략한 요약된 역사가 하나 필요할 때에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요약된 역사 하나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실 고대사도 중요하고 왜곡도 풀어야 되겠지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한국 민족이 갖고 있는 그 역사적인 가치와 그 고유한 영역, 우리 민족이 어떠한 문화 유산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 엮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한테 매우 필요하게 되는 거죠. 9년 동안 제가 2세를 영입하고 많은 힘을 써서 2세들이 이제 행정을 맡게끔 1세들은 이제 프로그램하고 제가 하루에 1300명을 6군데 장소에 서비스를 해요. 그러면서 그 행정에 그 앞으로는 2세들이 나가야 되니까 2세를 많이 키웠는데 커뮤니티 센터도 만들었습니다. 그한 번은 2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역사를 아느냐? 한국의 가치가 뭐냐?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 1세들한테 생각을 해봤어요. 1세들이 몰라요. 그건 뭘 뜻하냐? 모르니까 못 가르쳐준 거예요. 그럼 이 커뮤니티 센터가 얼마나 하겠느냐? 이것도 제가 하나의 퀘스천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민족의 대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커뮤니티 센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만들었는데 이 커뮤니티 센터가 오래 못 가겠구나. 이런 전통이 없으면. 와! 진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거기서 시발점이 뭐냐면 통사를 쓰는 것이 한국의 저는 홍익인간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민족의 가치로 본다면 미국에 와서 너무나 좋은 가치예요. 이거는 한민족이 와서 미국이 발전됐다, 미국이 좋아졌다. 그 사상을 갖고 있는 민족과 갖지 않는 민족에 대해서는 결과는 엄청 다릅니다. 제가 홍익인간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우리 한국 통사를 쓸때그 정신에서 시작된 2333년 그 잊혀진 역사가 홍익인간의 자체였다.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받아들일 때는 확 전반 완전히 반전되는 일이며 우리 사고 구조도 바꿔져요. 그러면 물론 조선시대 때 어려웠고 지금 남북한 갈라져가지고 서로 그 이전투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정확히 얘기해서 북한은 일제를 청산했는데 잘했는데 왕조를 만들어서 잘못된 일이고 남한은 일제 청산 못했지만 그래도 민주화해서 경제 발전을 이렇게 돼 있고 그 객관해서 쓰면은 그거는 현실도 써주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갖다가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이러한 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민족이 미국에 왔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건 우리한테 갖고 있는 가장 큰 파워가 생길 수 있고, 세대를 넘어가도 그것 때문에 세대는 더잘살수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더 액티브하게 이 땅에서 펼쳐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다면, 이런 커뮤니티 센터가 10개도 나와요. 지역마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엄청 필요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되고 나면, 한국의 역사와 철학을 우리한테 심으면서 이민의 통사도 하나 나올 겁니다. 우리 1세가 이거 안 해놓으면 할 사람이 없어요. 2세들이 이걸 알겠어요? 또 우리가 그래도 모르니까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교육을 해가면서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2세, 3세 넘겨줘야 이것이 산다 이거예요. 우린 절실해요. 한국에서 뭐 국정교과서 만들 때 문교부 인가 못 받으니까 못하지만 우리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린 당장 필요하거든. 국정교과서 필요 없어요. 그냥 제대로 된 민족사적 역사 있으면 그거 그냥 쓰겠다 이겁니다. 우린 너무 갈급한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검증도 필요하고 다 하자. 검증 기다리다가 이거 우리 죽으면 누가 할 겁니까? 절실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힘들더라도 좀 만들어 주시고.
출판하는 비용을 우리가 대서 할 테니까 우리한테 기회 좀 주시고. 그게 되면은 우리 생각은 이거예요. 엔티티를 하나 만듭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서 해준 분들에 대한 감사 거기다 표현할 거고. 우리가 여기서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시작해서 샘플을 만들면 이걸 지금 샘플로 해가지고 다 도시에다 남기면서 이것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으로 그 공통분을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가 너무 절실해서 한국에 계신 민족사학, 옛날엔 재야사학자라는데 민족사학자분들께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도 좀 도와주십시오.